제가 여기 진짜 선배님하고 진짜 나훈아 선생님께 진짜 우리 저 조호 씨가 많이 감사해요. 왜요? 왜요? 아, 저 진짜 제가 31살에 개그맨이 됐어요. 오디션 이걸로 갔어요? 네네. 근데 그때 할머니 가발 사다가 턱수염을 붙이고 다른 개그를 했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부님이 빵 터졌어요. 이러고 네, 433번 정태호입니다. 근데 터져가지고. 진짜 똑같이 생겼어. 선생님 때문에 개그맨 함께 하셨어요. 늘 감사하고 있어요. 네. 저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발라드 가수기 때문에 좀 힘들 때가 혹시 있나요? 완전 있죠. 있어요? 저도 성향상 이렇게 발라드를 많이 불렀지만 이렇게 사람 자체가 되게 어둡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뭐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라디오 나가면 뭐 사연으로 온 재밌었던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하잖아요. 아 너무 좋았습니다. 자 케이씨가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. 눈물이 뚝뚝 이런 거 하면은 바로 거기서 몰입 팍 해야 되니까. 아 그럼 발라드 노래할 때는 그 감정 이입해서 해요? 그 순간에 한 4, 5분 동안 그럼 울어야 울기도 해요? 아니 그럼요. 가끔 그 몰입이 될 때가 있어요. 가끔. 네. 그럼 3분 동안 연기하는 거네요? 그 슬픈 진짜 연기를? 그렇죠. 노래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배우들이 영화에서 연기하듯이 가수들도 그 노래 하나를 녹음할 때 그 배역으로 들어가서 녹음하는 게 근데 이게 하다 보면요. 이게 좀 몰입하는 시간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적응이 되니까 막 웃다가 무대에 딱 서도 그냥 바로 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노래가 끝난 직후가 제일 어색하고 좀 민망하고 분위기 다시 또 띄워야 되니까 네, 보통 발라드 하면 되게 좀 잘생기고 귀공자 같은 얼굴을 선호하잖아요. 근데 공교롭게 사대천왕은 굉장히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분. 근데 사실 발라드 황태자씨고 얼굴 잘생긴 황태자고. 그래요? 신승우. 신승우. 신철이 뭘 잘생겼어요? 잘생겼죠. 에이, 뭘 잘생겼죠. 잘생겼지. 내가 그대로 전한다. 흔들어 봤다, 내가. 보실 텐데요, 뭐. 하기 빠르지. 하기 한번 중국이 또 건들지도 못하지. 아니, 저 김영호씨 라디오에서 처음 뵀는데, 사실 그때는 가수인 줄 모르고 뵈가지고, 자작곡을 그래서 만들어주셨는데, 누가 봐도 작곡가 상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작곡가는 노래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가수였어요. 아니 김현우 씨도 그런 점 뭐. 저는 유남규 씨 오신데. 이런 게 닮았거든요. 네. 네. 닮으셨어요. 유남규 씨 닮으셨어요. 아니 진짜 얼굴 없는 가수의 원조죠. 그 제가 토이로 데뷔했잖아요. 네. 근데 유효 씨랑 같이 TV 방송 정말 많이 했어요. 음악 방송은 다 나갔어요. 근데요. 그런데 앨범이 멈췄다. 라는 얘기를 들어서 잘 나가던 한 몇천 장씩 나갔던 앨범이 하루에. 오히려요. 네. 앨범 안 나가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의기소침한 것도 있었겠네요. 근데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. 네. 저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스타일이에요. 자기 신뢰가 의외네요. 떨리긴 하지만 노래는 잘해요. 아니, 우리 후각 씨도 사실은 외모 때문에 이런 좀 여러 가지. 일이 좀 있었어요? 일이라기보다 그냥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온 적 있어요. 어머. 오디션에? 뭐야?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나가래요? 그냥 딱 갔다가 네 안녕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다음 편 보자고. 어머 노래도 못 부르고요? 아니 근데 저 우리 태우 씨하고 허각 씨하고 좀 데뷔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? 네 저희 데뷔 저 데뷔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개그 중단했어요? 아니요 아니요 이제 우리 태호 형도 개그맨 되시기 전에 아 그래요? 네, 제가 레크레이션 하고 허각, 허공 이 친구 이제 쌍둥이잖아요. 그래서 노래를 계속 매일같이 소개하고 나왔죠. 네.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 당시에 혹시 허각 씨를? 진짜 노래 잘하는 쌍둥이라고. 그 후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방송에 이제 가기다. 저도 가수가 돼서 만났는데 작년에 형은 이제 개그 쪽에서 신인상 타시고 저는 가수에서 신인상 타면서 고생했을 때 알았던 친구들 방송은 잘 되면 되게 좋더라고요. 네. 사실 지금 행사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각자 또 행사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. 김종 씨가 요즘 발라드를 부르거나 하면 왜 이렇게 말을 좀 시키신다고요 앞에서.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탁을 드리고 발라드 불러요. 왜요? 예전에는 사실 발라드를 부르면 좀 이제 노래를 감상하시려고 해요.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. 그러니까 노래를 감상하고 되게 막 이런 느낌을 하면 요즘은 예능을 하니까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. 간만에 조용한 게 나오니까 저랑 대화를 계속 시도하세요. 어떻게? 예능 얘기 물어보고 앞에서 갑자기 노래 하고 있는데 참 오래됐나 봐. 문구형 있어요? 그럼 그 대답이 또 생각나잖아요. 그 자꾸 의문잖아요.